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전화 배틀이 뉴스까기와 전화 배틀로 분리돼서 방송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이 방송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송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sajatv@hotmail.net으로 증거자료 첨부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cleanucc.org 홈페이지가 개편됐습니다. 김수현, 박보검, 송중기, 공유보다 잘생긴 2017년 최고의 남자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니까지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까기 오프닝을 듣게 됐습니다. 정감 있죠? 예전에 아주 그 뉴스까기 때 즐겨 들었는데, 자, 오늘부터 뉴스까기 데일리 매일매일 30분 동안 오늘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까기 데일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전화 배틀이 이어지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까기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샜으니까요, 수요일 낮 12시에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유신의 클린UCC 대표이자 언론사 뉴커의 대표 기자인 유신이 시민단체 탄압과 언론사 탄압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저희 또 매니저 중 한 분께서 차량 지원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보스 멤버들이 가서 또 카메라를 들어주는 의리 를 또 보여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국회의사당 구경 오셔도 됩니다. 네,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뭐 안 오시겠지만,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 들어가서 기자분들에게 또 전단지를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는 국회 입법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원래는 2주 전에 한 번만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말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도 간담회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는 코너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하래요. 하지만 먹쇼루가 신청이 있다면 늦더라도 먹쇼루 하겠다,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늦게 끝나니까, 근데 이제 그 매니저분이 늦게까지 저를 기다려줄 수 있는지가, 아,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저야 뭐 데려다 주시면 고맙습니다만은, 아, 또 그러기 또 힘들고.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 1인 시위. 이번 주는 수요일 날 또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래서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TV의 언론사 뉴커, 그 다음에 시민단체 클린 UCC 방송 탄압을 규탄하고, 개인 방송 제재법 통과를 위한, 그게 또 진행이 돼요.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은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신데, 대전 충청도 쪽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참여를 했던 건데,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요게 이제 최순실 사태 때문에 미방위가 거의 개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 미방위가 개최되고 있다 국정감사 또 모두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와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서 으쌰, 으쌰, 신화의 으쌰, 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 아래를 사정 없이 디비 까겠다. 이런 아주 잔혹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에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률안, 정통망법, 그리고 또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유사한 법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또 같이 올렸어요. 뭐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사악하고 아주 간사한 방송사들이 BJ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인데 이거 징역형까지 때려야 돼요. 그냥 박근혜 최순실 곁으로 넌 알고 있니 얘들은 말이야 너희들만큼 사악해 해가지고 그냥 박근혜 최순실 옆방으로 지금 보내버리고 싶은데 법이 좀 약해요. 시정명령. 근데 이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업 서비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법을 서비스 회사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가 될 수가 있고요. 서비스를 종료 명령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법이 아니에요. 이거 누적돼가지고 이거는 무슨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올 안에 통과가 돼야 돼요.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킬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요것도 같이 투쟁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태. 어떤 사태냐? 남순 창현 윤마 사태다. 예, 이게 사실은 사생활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프라이버시하게는 넘어섰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창현하고 윤마하고 몰래 사귀었었습니다. 한참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왜냐면 인기 남녀 BJ가 별풍선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공개되면 수입이 확 줄잖아요. 열혈 팬도 떠나고. 그래서 숨겼는데 누군가 시청자가 어디 놀러 갔는데 저기 뭐야 창현하고 창현이 윤마였던 시절 윤마하고 놀러 갔는데 그걸 누가 찍은 거예요. 그 백허그를 한 거를. 그래서 그걸 커뮤니티에 공개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인정하는 분이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또 뭐 안 만난다고 했다가 또 만난다고 했다가 또 안 만난다고 했다가 막 이러다가 하다가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확실히 헤어졌다. 예, 헤어졌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윤마가 남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전에 이제 남순이 방송 중에 창현과 그 윤마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뭐 실수를 했나 봐, 말 실수를. 그래서 이제 창현이 부탁을 했나 봐, 정중하게. 더 이렇게 윤마나 이런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그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쌓여있던 거죠, 감정이. 근데 이제 그 남순이 이제 뭐 헤어졌다고 하니까 윤마를 섭외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순 방송은 여게스트들이 참, 네, 다양한 퍼포먼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잘 끝내고 인사하고 이제 윤마는 집어여서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마는 황당하죠. 헤어졌는데 그 비밀번호를 안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게 이거 헤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비밀번호를 헤어지면 바꾸는데 왜 안 바꿨나 그래가지고. 근데 윤마는 표정은 좀 완전히, 예, 뭐 뒤통수 맞은 표정이고, 창현은 막 거기서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여론이 이건 창현이 잘못한 거다. 무단 침입 아니냐.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 중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술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현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남순 씨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본인은. 예.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무슨 글을 올립니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 창현이 공익 시절 때, 음마 시절 때 이제 뭐 그 못하게 하니까 공익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계곤란으로 그 외부 일을 했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생계곤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병무청에서 이제 징계도 받고 못하게 되니까 자살 퍼포먼스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 주유소 앞에서 약을 먹겠다라고 털어놓고 이제 그 쇼를 하고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틀어서 깐 거죠.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누구 수면제 있는 분 주실 분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패나하고 수면제 드립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나 그래서 참 BJ들이 말이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또 수면제 드립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TV의 문제점이 뭐냐면 참 그 스캔들이 엮이고 슈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최근까지 연보성하고 뭐 사귀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또 누구랑 사귀었네 뭐 어쩌네. 아, 정말 좀 방송에만 집중하면 안 돼. 무슨 밀림이야, 밀림. 예, 밀림공학이에요, 밀림. 이거 막 금세 누구랑 사귀었다가 갑자기 또 누구랑. 하, 제가 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병만 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돈만 보세요. 비즈니스만 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클럽 아니야. 정말 운영자로 밀림의 왕자 김병만 씨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좀 방송이나 열심히 하지 뭔 놈에 그냥 이제 헷갈려 죽겠어. 우리가 보면은 막 그 성서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 복잡한 내용이 있잖아요. 누구와 누가 사귀고 누가 누구를 사귀고 누가 누구를 사귀면서 누구랑 사귀며 무슨 이게 성경보다 더 어려워, 복잡해. 에? 뭔 다 사겨! 올. 이건 뭐, 심지어는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유부남이 무슨 썸을 타? 뭐, 거루 사건도 있잖아요. 거루도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있는데 여성 게스트랑, 온갖 퍼포먼스 하다가 문제 제기됐잖아요. 유부남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철구도 쪼꼬북하고 역시 스캔들이 났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스캔들이 나요. 예. 이 사람들은 무슨 외국 사회인가 봐, 나는 이 대륙이. 예. 이 검은 대륙이 외국 마인드, 해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칭찬하긴 좀 어렵고, 이러다가는 정말
명절 때 한 자리에 모여서 윷놀이하고 그래도 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헤릿! 네. 자, 아프리카 TV 커맨드 직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 이미 수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서수길 마인드의 무한 쉴드를 받으면서도 파트너 BJ 박탈, 베스트 BJ 박탈, 정지까지 먹었던 커맨드 직호 방송에서 또다시 또 그렇게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야 했나? 그렇게 또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코가 아닙니다. 지코 아닌 지코 같은 열혈 페인. 지코가 아니라 지코 옆에 있던 지코의 열혈 팬께서 예 아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프리카 TV에서 4월 15일 새벽 장애인 비하 전문 BJ로 잘 알려진 커맨더 지코 방송에서 열혈 팬이 또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코는 위례 아울즈 첫 연습 경기 이후에 뭐 이렇게 아마추어 팀을 만들었나 봐요. 스포츠 팀을. 연습 경기 이후에 팀원들 간의 회식 방송을 진행하다가 한 명이 가게에서 담배를 사서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했다며 말하자 참여자들은 대부분 야유를 했고 지코의 앞자리에 있던 한 지코 열혈 팬이 너 새 삐리야 장애인인가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망언을 했다. 이후 지코의 일행은 얼굴이 굳었고 지코 표정이 이랬어요. 막 웃다가 예. 발언자는 아닙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미 방송으로 나갔는데 수천 명 보는 앞에서 나갔는데 이후 커맨드 지코는 계속 방송을 진행했지만 채팅창에는 장애인 비하 방송이라는 글들이 올라왔고 발언 당사자는 여러 번 사과를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코는 4월 16일 21시 08분에 자신의 방송국에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까지 운영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최근 지코는 베스트 BJ를 받기 위해 파트너 BJ 철구 최군과 함께 합동방송을 진행하고 공식방송에 출연하는 등 애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그 커맨드 지코 주위에는 적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지가 저 앞인데 3개월 정지에 베스트 BJ 박탈에 파트너 BJ 박탈에 이제 고지가 저 앞인데 그래서 뭐 최지철이라고 최군하고 철구하고 서포터해줘가지고 시청자도 몰아주고 그다음에 공식방송 게임방송도 좀 나가고 좀 다시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열혈팬에 의해서 정말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은 뭘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안 하면 옆에 있던 열혈팬이라도 하니까 이거는 정말 마가 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데 제재는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 장애인 비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작년에 고개 숙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열혈 팬이고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열혈 팬이거든. 열혈 팬 매니저까지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열혈 팬급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좀 빼도 박도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참 팔자가 드센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카카오 TV의 스타 PD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절트 이글이 흡연 논란에 했는데요. 당사자는 다음 TV파 라이브를 통해서 꽁초였다. 꽁초를 들고 있는 것은 흡연이 아니다. 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뉴커 뉴스에 보면은 분명히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엑스프릿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게 실수로 잘못 나가가지고 그
스틸샷이 나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자세가, 우리가 봅시다. 꽁초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꽁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사전까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담배 꽁초라고 하는 것은 피우다가 남은 작은 담배 도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막.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털이나 이런 쪽에 담배 도막을 얘기하는데 딱 찍힌 스크린샷이 이거예요. 가서 전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기본 자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껐다면 이게 여기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쵸? 뭐 동영상을 있으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스크린샷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약 꽁초를 비볐다면 저 자세가 안 나오는데 저건 누가 봐도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담배를 이렇게 흡연은 담배를 이렇게 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담배 자체가 카카오TV는 전체 관람가입니다. 카카오TV는 자기 스스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규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규정을 준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청소년보호규정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도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나갔는데 아 이거를 입으로 핀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만은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따가 할 말이 있으면 전화 배틀로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사진이 이런 장면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리고 데절트 이글은 지난 3월 1일 유신쇼 생방송 채팅방에 진행자 유신에게 아 인성 쓰레기네 진짜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뒤 이러니까 네가 이러고 살지라는 막말을 했다. 이후 다음날 저녁 유신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지만 이후 방송에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부정한 거예요. 나도 뭐 이상한 뭐 사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투로 얘기했다고 해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게시판 다음 티파 라이브에 쓴 거 보니까 그냥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지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밝힌 거예요.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저희 뉴커 사이트를 가짜 인터넷 신문 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져야 될 거고 이제 더 이상은 뭐 사과 전화가 아니라 예 사과가 100배가 와도 이제는 뭐 무마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카카오TV는 정량과 정성 기준으로 루키피디, 프로피디, 스타피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운영자 마음대로 선발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재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선발한 PD들은 대놓고 규정을 위반해도 대부분 제재 없이 넘어가고 있다. 있으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PD들에 대해서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규제하고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방송이든 채팅창에 자기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노출했을 경우에 규제 사유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방송에 와가지고 인성 쓰레기네 진짜 이러니까 네가 이러고 살지라는 막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제가 신고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해가지고 형식상 사과를 했는데 나는 그냥 연장자로서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그게 진정한 사과, 형식상 사과도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 말 듣고 물어보니까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형식상의 사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짜 인터넷 신문사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그 캡처본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아 이렇게 얘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뭐 캡처는 다 해놨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뭐 전화 배틀 때 얘기를 해둘까 해서 벌써 24분이네. 아이고야.
자, 요 정도 하고요. 또 카카오 TV 소식입니다. 카카오 TV의 루키 PD인 히로맨이 후원을 받으면서 음란 사진을 노출했는데 태진아 노래를 틀면서 무마하려고 했다. 하필이면 태진아를 일명 태진아 쉴드를 치려고 했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준비하고 있는데 루키 PD인데 방송에서 그런 음란 사진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재가 안 되고 있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을 방송하던 전화 배틀이 폭력적이라며 경고창을 띄우던 운영자들이 방송 중에 후원 받는다고 음란한 사진을, 뭐 당연히 카카오 TV엔 19금이 없으니까 그런 사진을 띄우는 PD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봤습니다. 카카오 영업방해로 유신 소송 걸어서 탈탈 털었으면 좋겠다. 영업방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진작에 고소했겠지. 그런 모자란 얘기는 이제 그만. 자, 그래서 히로맨 후원받으면서 음란 사진 노출, 그것도 역시 기사로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카오 TV는 코너 할 때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TV는 코너 전 후에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먹쇼랑. 자,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김윤태와 푸어. 아, 김윤태는 카카오 TV에서, 김윤태는 유튜브에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비하 발언하고 인격 살인을 해가지고 20만인가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이용 해지가 됐습니다. 근데 또 만들었는데 또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또 살려야 되니까. 근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6만 명이 돌파했는데 대도서관님 방송을 턴 거야. 나도 함부로 저기 그 얘기 못하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대도서관님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서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강경 대응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대도서관이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강단이 아프리카 TV도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방종하고 나서 운영자한테 바로 얘기했나 봐요. 바로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해가지고 카카오 TV에 왔다가 방송 열자마자, 근데 저 카카오 TV도 대도서관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 어디를 와요, 여기를. 여기를 올 수가 없네. 웬만한데 이제 갈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성인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네. 최후가 역시, 막장 방송의 최후는. 그 다음에, 푸어. 역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푸어가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그 아이유에 대해서 성적 모욕,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하고 비교하면 성적 모욕을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커뮤니티에 내려온 아이유한테 고소당한 푸어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팬카페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시즌 2 종료. 죄송합니다. .. 전쟁 나라 제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니, 자기가 아이유한테 성적 드립쳐가지고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팬카파에 시즌 2 종료, 전쟁 나라 제발. 논란이 생기니까 전쟁 나라 제발이란 부분은 지웠음. 하지만 다음 댓글처럼 본 사람이 많을 뿐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한테 미움받는 중, 이렇게. 정말 이 신태일, 정말 이 신태일, 김윤태, 푸어, 이쪽 뭐 승냥이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아니, 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좀 자중을 할 줄도 알아야지. 전쟁이나 나라? 정말 교육이 절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교육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스파르타식 교육이 필요해. 해병대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지 풀어주는 대신 해병대 교육을 받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 정지 풀어줄 때 해병대 수준의 방송 아카데미를 이수해야 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막 풀어주니까 풀어주니까 이런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목만 남았죠. 예. 이제 오야봉만 남았는데 지금 몸을 낮추고 있는데 조만간 또 여성단체랑 함께 강력하게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내용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BJ 소음 노출.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신인 여BJ들의 노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BJ 소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저는 경험상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BJ 소은이라는 여BJ가 이제 서브 아이디로 방송을 켜놓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놓고 이제 자기 화면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를 하고 있었대요.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들어와서 그거를 동영상을 녹화해서 갔다.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 이 소은이라는 BJ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이제 해외 그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 이제 지금 여기저기 뭐 짤방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프리카 TV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 아프리카 TV는 그 접속 DB 정보를 3일만 보관하고 있다. 사실상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BJ도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니, 예? 그냥 이렇게 막 돈 벌어주고 그럴 때는 좋다 하더니 어려움에 빠지니까 나 몰라라 한다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외라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의 DB가 3일 지났으니까 없고, 예,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가 해킹에 엄청나게 취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보안 전문가는 아프리카 TV에서 비밀번호를 걸고 방송을 진행해도 해커들이 뚫고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공개 테스트를 할 때도 생방송과 동일하게 캠 앞에서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 해킹 툴을 이용한다면 컴퓨터 자체를 해킹해서 캠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BJ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전송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 철구가 이전 여자친구하고 그게 노출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방송이 끝나면 캠을 가리개로 가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킹에 워낙 취약해서 일단 이 BJ 소은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 푸는 거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디 계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대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안타까워서 BJ 입장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 기사가 또 하나 있네요. 네, 이분도 신인 여BJ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TV에 신인 여BJ들이 풍년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이저라고 소문이 나고 막 걔 이제 베스트 PD나 베스트 BJ나 이거 막 준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BJ 꿀라임이라는 신인 여BJ가 시청자 음주 방조죄 혐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상대방 그 운전자가 음주한 거 알면서도 옆에 타면 동승자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여BJ가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제 저기 애청자하고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온다. 이 시청자의 친구분이 술을 마셨으니까 친구분이 와서 운전을 해줄 거라고 입을 맞춘 거예요. 말을. 근데 카메라를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카메라를 켜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켜고 내릴 때 옆 운전자를 비췄는데 같이 술 마신 분인 거야. 숨겨왔던 나의 운전자 얼굴 공개돼. 그게 카메라에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거죠. 그 뉴커에서 기사 보시면 그 스틸컷이 동일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아니, 대리 부르면 되잖아요. 짧은 거리니까. 대리 불러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뽀록 날 건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비제가.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애청자들까지 다, 이렇게 유명한 BJ는 아닌데 막 열받아가지고 나가고, 뭐 신고한다고, 팬이. 팬이 열받아가지고. 진짜 이 아프리카 TV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아니, 그렇게 많이 만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TV에 이제 뭐 여러 여성 신인 BJ들이 여기저기서 막 유입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도 모르는 BJ들이 지금 급증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진 워렌 버핏 기사는 언제 올라오나요? 써야죠. 예, 써야죠. 아, 근데 지금 사건 사고가 하도 밀려가지고 지금 또 카카오 TV까지 예, 기사를 유튜브 카카오 TV까지 기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진 워렌 버핏님 기사는 예, 조만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고. 자, 지금 저희 사자 TV 유신쇼 뉴스 가기는 팝콘 TV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위치 TV도 해보라고 그러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TV는 트위치 TV는 컴퓨터가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깔아서 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컴퓨터가 새 컴퓨터가 일단 지원을 받고 세팅을 해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화질은 안 좋은데요. 예, 끊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내 얼굴이 좀 희뿌옇게 보여요. 잘생겼어. 너무 고화질로 내 얼굴을 보면은, 그게 오히려 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둡게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지금 한 5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버핏이 팝콘 로비로 기사 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지금 방세도 어려운데 지금 뭔 팝콘을 쏴요. 예? 저기 요새 보니까 방제에다가 한 20명 데리고 예, 저 기프트콘 선물하실 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뭘 무슨 나한테 팝콘을 쏴가지고 입을 막아요. 입을 막기는. 자, 오늘 뉴스 어떠셨습니까? 아주 뭐 시원한 뉴스, 37분 동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뉴스 각이 데일리로 30, 40분 내로 사건 사고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시사 쪽은 뭐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면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통합 깃발 들고 제주 호남 1,300km. 대장정 유세 떨고 있네. 동선도 전략이다. 대선주자 5인 이동경로 분석해보니 시간도 많네. 홍준표 설거지는 여자가 남녀 일은 하늘이 정해준 것. 큰일 났네 홍준표. 여성표 다가 나가네. 떠나가네. 자, 안철수 신해철법 통과 주도하다 의사 친구들한테 미운 털 박혀. 생생되는 거 보소. 수도권 젊은 측 공약 토론 강자 유승민의 상승 전략 지지율이나 올라가고 뭐 얘기를 하세요. 심상정 5시 칼퇴근제 도입해 일자리 혁명. 아, 상정이 누나 애쓰네요. 세월호 내부 본격 수색 유류품 발견 잇따라 실종자나 발견해라. 12장 사진으로 본 처참한 객실 내부 악조건 수색. 그 사진을 박근혜 최순실 그 일당 그 구치소 벽에다가 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버팀목 가족마저 간병전쟁에 가정 해체 내몰려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지에 박근혜 이명박이 망쳐먹었죠. 대지진 징조 알고 보니 도박 사이트 홍보 가짜뉴스 밟아야죠. 이탈리아에서는 밟아요. 네, 정부 지원 누락 두 번 우는 지적장애 장기 실종자 가족 그 염전 노예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DNA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실종되면 DNA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더라도 그래야 그분이 어디 가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사악한 인간들.
미 백악관 대북 레드라인 설정 않을 것 의도는 개수잡 떨지마 무기 안사 이것들이 계속 무슨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하겠네 어 무기 지금 팔아주는 게 얼마치인데 그럼 무기 협상도 다시 해 이런 새우작작 같은 인간들 자 주일 미군 기지에서 훈련 한창 일본 한반도 위기설 또 부채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들 정신 못 차려 후쿠시마 방사능 먹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자 영국 총리 입장 번복회 조기 총선 요청 외 블랙시트 선언하고는 개수작 떠는 거죠 뭐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죠 EU와 결별 듯 루비콘강 건너는 터키 자 터키가 저러다가 터키탕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수작 부리지 말고 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무슨 독재자 지향으로 가는 건지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찍었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되고 세월호 사건까지 발생하고 참 세계가 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불법 사설 토토만 하고 있나 봐요. 에휴. 자 시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까기 데일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배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콜. DJ 유신 쇼 투어. Yeah. What's up? What's up? DJ 유신 쇼 투어. 유신 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유숙각이 여보세요 민가씨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누가 보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